그런데 며칠 뒤 김광수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소식이 제작진에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최현의 제작진입니다. 맞습니다. 네.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세요? 고소를 당했어. 고소요? 무슨 일이세요? 공갈, 협박, 명예훼손, 가택침입,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로 고소당하셨네요. 고소인이 어떤 분이세요? 고소인이... 어휴, 저기 오시네요. 예? 응? 야, 이놈아! 이 차라리 못해서 이놈아! 할아버지를 고소한 사람은 바로 아들 김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를 내놓아! 당신이 왜 제 아버지입니까? 내 이래 있잖아, 이거 어쩌다 봐, 이놈아! 니가 아버지를 고소를 하자고, 이놈아! 폐륜하라며 허통치는 할아버지에게 난남이라고 맞서는 아들. 그러고 보니 김현우 변호사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아, 여기까지 오면 그래요. 저 안에서 들어보니까 둘이 난남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들으신 대로요. 저분하고 저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저분이 직접 호적에서 저 파냈어요. 잠시만요. 호적에서 파냈다고요? 왜 그랬는지는 저분한테 직접 들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담당 형사에게 자초 지종을 물었습니다. 원래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직계존속 고소금지법이라고 자기 부모나 배우자 부모는 고소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근데 이분들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소장 접수됐어요. 직계존속 고소금지법.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김광수 할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고소를 당한 걸까? 아, 이제 몇 년 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했더니 돈 잘 버는 아들 며느리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런데 쟤네들이 나를 부양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뭐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적에서 파버렸지. 5년 전 할아버지는 김현우 변호사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김현우 변호사가 맞대응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면서 이들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가 친자식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맞긴 맞는데 지 애비 부양을 안 하니까 친자식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냈더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주더라고. 아유, 벌써 끝났다. 밥상도 없이 내려놓은 컵라면 하나. 오늘 할아버지의 유일한 식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만 하루에 한 끼 챙겨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 가족들한테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많이 원망한 것 같더라고요. 35년 전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진 할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피해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나타났으니 싫어하겠지.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가족이 그립더라고요. 손주도 보고 싶고 내 죽기 전에 꼭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데.